OLED에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3D 앤드 OLED 뭐 사실 2016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었어요. 2017년에도 여전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인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시장도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이제 12월 말이고 내년 1월로 넘어가는데, 2017년에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T 산업 주요 키워드로 3D 랜드, 그래서 3차원 랜드죠. 이건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위치였는데, 최근에는 LG전자라든지 그 밖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차고 올라왔다는 점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점볼수 있고, OLED 같은 경우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예전에 뭐 LCD 같은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OLED로 바뀌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모니터 화면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고 화질이 좋다라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서 덧붙여서 뭐 자동차 전장화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바로 우리가 같이 종목들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3D 랜드부터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업체 이 실적 개선에 따라서 장비 업체부터 시작해서 소재, 부품 업체, 그리고 테스트 검사 장비, 소켓 업체. 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3D 랜드 투자가 이제 국내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유망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삼성전자가 3D 랜드에 독보적인 위치였는데, SK 하이닉스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도시바, WD, 인텔,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과 굴지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도 볼수 있고, 관련주로는 뭐 아이원스, 솔브레인, ISC 등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OLED 같은 경우는 중국 패널 업체들의 이 플렉시블 OLED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렉시블 OLED가 뭐예요? 플렉시블. 이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유연한 겁니다. 유연해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 기존의 OLED는 어떻습니까? 기존의 OLED는 평면이죠. 평면. 평면 TV. 우리 모니터가 다 평면 TV잖아요. 그냥 평면. 납작한 거예요, 납작한 거. 그래서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곡선으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와이드식으로 만약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전방이. 옆에도 화면을 볼수 있고, 옆에도 볼수 있고, 앞에도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곡선형 OLED 굉장히 유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점 보일 수 있겠고요. 중국 패널 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그래서 중국 중소형 이 OLED 생산에서 플렉시블 OLED는 2017년 4%, 또 2018년 51% 급상승하죠. 그래서 2019년은 74%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관련주로는 AP 시스템이나 EST, 테라세미콘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전장화. 아까 자동차 전장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전장화는 앞으로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것이 좀 개발될 거고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항상 뭐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에서 옆에 조수가 보조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들 마치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점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거는 그거죠. 내비게이션도 우리 보조를 해주잖아요. 보조를 해줘서 굉장히 좋은 거고, 차량 통신 등의 이런 개발과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까 전에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의 의무화는 또 전장 부품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구글에서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들 많이 나왔죠? 구글차. 그런 거 보면은 점점 인공지능이 자동차든 뭐든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점들이 바로 2017년에 점차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까 자동차 전장화는 뭐 아모텍이나 MDS테크를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